예전에 했던 이제 그 정리했던 내용들인데요. 뭐 그냥 간단하게만 훑어볼까 싶은데, 잠깐만요. 이 부분은 이제 예전에 다 봤기 때문에 그냥 한번 쭉 그냥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내용으로 이제 그 변호사들이 미리 사전에 요구를 하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다음은 재검표 전 확인 사항들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얼마 안 남긴 했는데 이런 걸 미리 재검표 당일 이전에 미리 확인을 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저도 이제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전 선관위 노조위원장인 한성천 씨하고 좀 얘기를 해서 논의를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재검표를 이런 식으로 하겠다. 라고 이제 통지를 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인천 연수홀에는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있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각 후보자별로 100표씩 뽑아서 QR코드를 체크를 하고 진행하겠다라든지 하는 뭐 아주 자세하지 않고 그냥 간략하게 뭐 그런 어떤 그 계획서 같은 것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좀 빈약했고요. 그에 비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재판부에서 설득력 있게 이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것을 좀 증명을 하겠다. 이런 것도 이제 재판부의 계획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원고 측에 있는 뭐 참관자들 포함해서요. 뭐 변호사들은 당연하겠지만 원고라든지 다 전체가 공유를 하고 잘 작전을 짜면 좋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아마 그리고 지금 나동현 원고 대리인들에게는 대법원의 재검표 계획은 이미 전달이 됐을 겁니다. 전달이 됐는데 우리 시민들이 모르는 거죠. 시민들이 모르는 거고 실제로 또이그 계획을 굳이 재판에서 또 여러 가지 다투어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원고 측에서 일부러 또 말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어느 정도는 서로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미 재검표 계획서가 이미 재검표로 일정을 통과하면서 이미 문서로 전달됐을 것이고요. 타임테이블까지 이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저희가 모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걸 미리 좀 확인을 한다면 그 계획서 자체에도 문제점들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선관위가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좀 하고 좀 이제 다시 좀 계획 그 재검표 순서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좀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해 보이는데 사실상 인천 연수울작 같은 경우는 우리 많은 관심이 있어 왔고 많은 준비를 잘 해왔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 좀 이제 좀 우려는 되지만 아마도 잘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검표 현장에 가보면,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대법원은 중립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실제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있으니까요. 실제로는 국가와 이 후보 간에 아니면 국가와 국민 간에 이렇게 다툼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중앙선관위 피고, 그 다음에 후보, 나동현, 이렇게 재판하는 형식이다 보니까 대법원은 이렇게 중립인 척하고 일단 형식적으로는 일단 중립적으로 이렇게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다 그러면 재판의 모양새가 없으니까 일단은 어느 누구에게 유리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내용을 보았을 때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렇게 유리하면 안 되죠. 중앙선관위가 요구하는 대로만 이렇게 검표해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그냥 원고가 그냥 주장하는 마음껏 주장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없는 그 사정은 있는데 그러나 실체적 진실을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재판하는 거지 이것을 뭐 원고 편들거나 피고 편드는 그런 재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관은 실체적 진실을 찾을 수 있도록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 그 공병호TV 인터뷰도 잘 봤습니다만 투표지 이미지의 원본에 대해서 또 강하게 또 제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천 연수구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재판이 진행됐던 것은 인천 연수구 을에 또 해당하는 거고요. 또이 양산시 을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굳이 이제 인천연수구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선관위의 답변이 뻔할 것이다. 그러니까 굳이 대답 질문을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확인사절이죠. 네. 확인사절. 네. 네.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원본을 요구를 해야 되고요. 요구 원본을 지웠다라는 말을 자백을 그때 현장에서 또 한 번 더 들으면 좋겠죠. 그런데 조금 이제 약간 좀 추가적으로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 뭐냐면 원본을 지웠으면 원본을 포렌식에서 복구해서 가져와라. 그런 그 충분한 요구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 요즘은 스마트폰도 포렌식 하고요. 컴퓨터도 포렌식 하고요. 뭐 뭐든지 다 포렌식을 해서 다 살려냅니다. 예, 그거 방법도 너무 간단하고 이제 상당히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은 더 세밀하게 복구를 할 수 있지만 간단한 복구. 예를 들면은 노트북이거든요. 노트북 포렌식 상당히 간단합니다. 오히려 현장에서 즉석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장에서 그 사전 투표지에 분류에 썼던 그 투표지 분류기에 노트북을 가져와서 우리 포렌식 하겠다. 우리가 전문가 데려가서 포렌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상당히 지금 좋을 것 같습니다. 조슈아 님이 굉장히 건설적이고 굉장히 좀 그 창의적인 그런 구체적인 제안을 해 주셨는데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했다고 하지만 당연하게 삭제했으니까 원본을 복구할 수 있는 복구해야 되는 그런 책임도 피고 측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고 있는 거죠. 네. 그 점을 분명히 우리 변호사들이 지적을 해야 됩니다. 원본과 그들이 말하는 사본을 대조해서 원본성을 입증하는 것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책임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삭제했으면 복구하는 것도 선관위 책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할 때 책임 소재를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책임은 선관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고 있으니까 우리 변호사분들이 들어가서 잘 하겠지만 그 점을 분명하게 못을 박아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신들이 원본의 동일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당신들이 실수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삭제했으면 그것을 포렌식을 통해서 복원하는 것도 당신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하게. 아주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동환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이것 자체가 선거 무효의 사유에 해당될 만큼 큰 것이기 때문에 이제 뭐 다음 것들이 절차가 많으니까 요거는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자 이런 게 아닙니다. 한 건 한 건이 너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요것만 집요하게 늘어놔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도 끝나죠. 네. 어제 이동환 변호사님이 아주 잘 설명해 줬기 때문에 오늘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궁금하신 분은 어제 실방송 이동환 변호사 글을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이동환 변호사님 그 인터뷰를 마치고 제가 별도의 대본을 준비하면서 예, 이렇게 준비해 보니까 일종의 국가 범죄인 것 같아요. 국가 범죄.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한 것이. 그러니까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함으로써 선거 무효 소송, 즉 검증이나 재검표의 그런 진행 자체를 원천적으로 그냥 방해하거나 그거를 무산시켰기 때문에 이거 법적으로 뭐 내가 볼 때는 그냥 그야말로 내란죄 수준, 국가범죄 수준에 준할 정도의 그런 중범죄인 것 같아요, 이게.